이번에 오실 분은 여러분들 정말 또 반가우실 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분이야말로 노래를 영혼함을 화합을 시켰어. 순천만의 사랑이라는 노래를 부르더니 또 태종대의 전라도로 갔다가 경상도로 갔다가 영혼함의 화합을 시키신 분이에요. 그리고 껄껄껄로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죠. 키 크지요, 인물 좋지요, 노래 잘하지요. 제일 중요한 인간성 끝내죠. 여러분들이 애컬이 가라고 박수치면 하루 종일 노래할 사람이에요. 정 하나 준 것이 주인공이죠. 예를 많이 쓰셨고 이진철 동두천 우리 단장 특히 또 우리 저 우리 노인 회장께서 정원하는 것이가 아주 애착곡이라고요. 고맙습니다. 제 노래 막 좋아하시고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장수하시죠. 예. 그리고 제 노래한테 막 전국 노래랑 지방 행사 가서 보면 막 앵콜하고 함성 하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집안이 잘 되시지 않을까.
고맙습니다. 많이 웃고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박수를 많이 치시고 막 기분이 좋아서 치는 게 아니라 치다 보면 기분이 더 좋아지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더 기분 좋아지시라고 이번에는 또 요새 코로나 중에서도 엄청 히트하고 있는 노래 이효섭 선생 작곡 태종대의 망불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송창익 새생명복지재단의 회장님께서 참 준비하셨습니다. 정말 여러 전국에 다니면서 새생명복지재단을 이끌면서 좋은 일 많이 하시는 우리 송창익 회장님께 박수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따뜻한 것은 보이시다는 것을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또 그저께도 제가 지방에서 행사를 하고 왔는데 98살 할머니 모셨어요. 근데 할머니 건강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아픈 데가 없어. 그 할머니 장수 비결이 뭐 하나 가르쳐주세요. 그랬더니 비결이 뭐 있겠어? 안 죽으니까 오래 사는 거. 많이 웃고 사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고 또 노래를 좋아하고 많이 부르고 하다 보면 온몸의 기능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젊어지신다는 것만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한 10년씩은 이미 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또 여러분 덕분에 내놓는 노래마다 틀어져가지고 뭐 요새 뭐 미스터트롯 나와도 거기에 상관없이 저는 히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좋은 노래 부르면 언제라도 여러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요. 이번에 신곡을 냈어요. 김동찬 선생님 쓰신 사랑은 임시 정거장이라고 하는데 낯선 사람 이미 되고 정든 사람도 남이 될 수 있는 세상인데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고 가는 게 인연이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가사 깊이가 좋습니다. 첫 소절 사랑은 임시 정거장 시작. 사랑은 임시 정거장 인생도 임시 정거장 시작. 천재들만 오셨네요. 이 노래가 나오자마자 막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서 이 노래 신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임시 정거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은 임시 정거장 인생도 임시
말씀 많이 있으니까 매월 28일날 가요부 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주시는 거세요? 일단 우리 사회자님 하나씩 선물 꼭 받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